네, 2024년 1월 16일이에요. 어제 탈달러라고 했었나요? 디달러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얘기를 좀 했었더랬죠.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랜만에 좀 뭔가 미진한 느낌이 있어서 좀몇 마디를 좀더 붙이려고 합니다. 뭘 추가하느냐니까 돈. 돈이 무엇인가? 돈이란 무엇인가? 요걸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고요. 왜 그러냐니까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제가 처음부터 이거는 쩐의 전쟁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걸 언제 얘기했느냐니까 2022년 2월 23일 얘기를 했었어요. 2월 24일 날 그러니까 실제 전쟁이 발생을 했죠. 발발했는데. 근데 사실 이걸 전쟁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죠. 엄밀히 말하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우크라이나라는 것도 뭔가 좀 말이 안 되고 전쟁이라는 것도 사실 좀 말이 안 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 또 말이 안 되는 무슨 말이냐니까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는 이게 나라가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없다고도 말할 수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국과 그리고 한국 있고 탐라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탐라국. 한국과 탐라국의 관계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 러시아. 탐라국은 제가 살고 있는 곳이죠. 제주도인데 이 제주도를 나라라고 볼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볼 수도 있다 그러면 탐라국이 되는 것이고, 이건 한국의 그냥 부속 섬이라고 본다 그러면은 이건 독립국가라고 보기는 좀 애매하죠. 그런데 인위적으로 제주도를 탐라국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인위적으로 러시아의 서쪽 지방을 에다 국가를 만든 게 이게 우크라이나죠. 그러니까 스탈린 작품이던가요? 이게 스탈린. 만든 나라입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나라. 제주도를 탐라국으로 만들듯이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우크라이나는 원래 그늘은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폴란드 땅도 좀 떼우고 폴란드 그리고 밑에 루마니아였나요? 루마니아 뭐 몰도바 요런 나라들의 땅 그리고 러시아 여기저기 조금씩 떼서 만들어진 나라가 이제 우크라이나인데 이거 또 역사적인 이유가 있죠. 이런 나라가 만든 이유가 제주도를 굳이 탐라국으로 만든 이유가 있듯이 제가 뭐 역사학자가 아니라서 이 부분까지는 정확히 다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우크라이나 탐라어라는 것이 있느냐? 우크라이나 자체가 언어가 있는 나라인가? 언어 있느냐 했을 때 있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없다고 말하기도 그래요. 왜냐니까 제주도에 언어가 있느냐? 한국어와 구별되는 제주도의 언어가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있다고도 볼수 있고 없다고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제주도 말 들어보셨나요? 제주도 말 들어보시면은 이게 한국어인지 한국어가 아닌지 좀 판단하기가 애매한 우크라이나 언어도 그래요. 우크라이나 언어도 러시아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아니라고 말하기도 그러니까 한국어와 제주도 말 간의 관계가 우크라이나 언어와 러시아어 간의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인 젤렌스키라는 사람 있잖아요. 스키로 끝나면 되게 이 이름이 러시아 계열 이름이죠. 그죠? 차이코프스키, 도스토옙스키, 스키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다 젤렌스키라는 사람도 이 사람은 우크라이나 말을 할수 없는 사람이죠. 그죠? 러시아가 이 사람의 언어예요. 우크라이나 대통령 자체도 우크라이나어를 할줄 몰랐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될 때까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우크라이나 언어를 배웠습니다. 그런 역사적 사실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말을 하기가 애매한 것이 이건 전쟁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또 내전이라고 말을 하기도 또 애매해요. 그러니까 내전. 우크라이나 내전이냐 전쟁이냐 여러 가지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게이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이걸 그래서 러시아는 내전이라고 그러지 않고 스페셜 밀리터리 오퍼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스페셜 밀리터리
Operation. SMO. 줄여서 SMO라고. 전쟁이 아니란 말이지. 한국과 제주도 사이에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이걸 전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그럼 내전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느냐? 내전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고 하여튼 애매한. 뭐 침략을 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것도 말이 좀 안 돼요. 그죠?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전쟁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선언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전쟁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사실상 법적으로 따지자면 전쟁은 아니에요. 법적으로 따지면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도네츠크 지방인가요? 루안스크하고 도네츠크 스펠링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네츠크하고 루안스크하고 이런 지역이 있죠. 이 지역에서 독립을 했잖아요.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 우크라이나 독립하고 그다음에 러시아 연방에 편입을 하고 그런 다음에 러시아에다가 군사 원조를 신청했죠. 군사 원조 신청하고 그리고 러시아가 군사 원조 군사 원조를 했죠. 군사 원조. 요렇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군사 원조 한 게 2월 24일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이죠. 2022년 2월 24일. 그죠?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니까 이 지역들이 독립국가로 독립을 했고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을 해서 그런 다음에 합법적으로 군사 원조를 신청 요구를 했고 그죠? 요청했죠. 요청 신청이라기보다 요청이 맞죠. 그에 따라서 러시아가 군사 원조를 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쟁이 아니죠. 이 비슷한 게 예전에 코소보와 비슷해요. 코소보도 똑같습니다. 코소보는 그 당시에 이제 세르비아하고 알바니아의 어떤 관계죠. 그죠? 알바니아로부터 코소보가 독립을 했고, 그죠? 코소보를 세르비아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그 당시 나토군, 미국과 나토군이 세르비아에 대한 공습 이루어지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요고슬로비아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하고 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략이라고 말하는 이 표현하고 사실 진행은 똑같아요. 똑같고 우리나라도 사실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 이전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 제주도의 4.3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등등 있었잖아요. 그것들이 다 그 역사는 계속 반복돼요. 응?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돼요. 자, 어쨌거나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 다시 처음에 이 얘기로 돌아왔을 때 그냥 그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전쟁이라서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남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그냥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이건 전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생각나서 보니까 푸틴 법학 박사 학위가 있죠 아마. 사실 법학을 공부해서 보면 변호사 자격증이 있지 싶은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법학 박사 그리고 경제학 박사. 박사학위가 아마 두 개쯤 있을 겁니다. 똑똑한 굉장한 인텔리죠. 이것도 대충 딴 게 아니라 정말 웬만한 박사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푸틴 어제도 제가 잠시 엘리트 천재 레벨이 있다 그랬죠. 천재가 있고 천재라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천재는 푸틴하고 이도 이 두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천재입니다. 이도 우리나라에서는 세종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 그렇죠? 이 사람들은 천재들이. 그리고 엘리트는 천재랑은 좀 다르죠. 엘리트는 어제도 잠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엘리트들이 많죠.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뭐 등등등등 있는데 중국의 시진핑도 엘리트 같아요. 시진핑. 라든가 혹은 앨런 머스크라든가 혹은 등등등등 이 사람이고 준 엘리트 굳이 나누자면은 엘리트라는 건 아니지만은
엘리트에 가까운 사람들이 폴 크루그만 같은 사람, 크루그만. 그러니까 노벨상 수상자다. 노벨상, 노벨 경제학상 수상들. 다른 분야들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야, 물리학이나 뭐 생리학이나 이쪽 분야들은 또 다 비슷할 거예요. 노벨상 수상자들 정도 되면은 준 엘리트가 아니겠는가라고 싶어요. 그리고 준 엘리트보다 조금 한 걸음 더 나아간 사람들이 엘리트이고, 여기 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이제 천재라고 저는 얘기를 생각,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뭐 맞다는 것도 아니고 이런 뭐 공식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니까, 제가 디달러라이제이션 어저께 잠시 얘기를 했었나요? 디달러라이제이션의 디달러라이제이션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알기, 제가 알기로는 푸틴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죠. 왜 제가 이런 판단을 했느냐니까, 그게 바로 이제 돈이란 무엇인가 이 개념하고 연결되는 게. 그래서 제가 2년 전이네, 벌써 2년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만약 전쟁이 발생한다면은 이거는 쩐의 전쟁이다, 돈의 전쟁이다 이랬어요. 그리고 유럽은 몰락할 것이고, 그리고 미국은 떼부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는 한국의 38선이 될 것이고, 뭐 주술이 여러 가지 얘기했었죠. 그리고 기축통화 체제가 해체될 것이고, 주저리 말 엄청 2년 동안 얘기를, 2년이 아니죠, 재작년에 엄청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더랬어요. 많이 했는데, 미국은 무기 팔아서 떼보자 될 거, 그죠? 그리고 전쟁의 결과는 우크라이나 버전의 한국 38선. 요거에 제가 2022년 2월 23일날,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 그냥 전쟁이라고 얘기하죠. 뭐 다른 말 하기, 다른 표현이 내전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내전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고 사실 이거는 그냥 군사 원죄일 뿐인데, 분쟁이죠. 정확히 말하면 분쟁인데 거의 다 제가 얘기했던 것들 중에 틀린 건 하나도 없어요. 지금 2년이 지나서 보니까 틀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 폴 크루그만이라고 한 사람이 전쟁 터지자마자 크루그만 뉴욕타임즈에다 기고를 했어요. 뉴욕타임즈에 기고를 했었는데, 제가 이 사람 글을 읽어보고 그때 얘기했는 게, 이 사람이 명색이 경제학자이고 명색이 노벨상 수상자인데 진짜 경제의 기억도 모르는구나, 경제의 가장 기본도 모른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노벨상 수상자들,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 교수들의 수준이 이 정도라는 거. 이 사람들한테 배운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서울대 교수들이죠. 그러니까 원조 수준이 이 정도인데, 그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들 수준은 안 봐도 비디오 아니겠느냐고 또 얘기했었는데, 제가 2년 전에 했던 얘기를 똑같이 어제 똑같은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뭐냐니까 마이클 허드슨이라고 하는 사람. 어제 시간 되시면은 이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이 사람 마이클 허드슨은 제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폴 크루그만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어제가 아니고 이틀 전에 크루그만에 대해서 이 양반이 얘기를 합니다. 이 양반도 세계적인 경제학자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좌파 경제학자로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 좌파는 아니에요. 좌파는 아니고 그냥 중도입니다. 중도도 아니고 그냥 학자예요. 학자, 제대로 된 학자입니다. 이 양반이 제가 2년 전에 크루그만에 대해서 얘기했던 말하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2년 지났어. 똑같은 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2년 전에 제가 크루그만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 그죠?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이라고 해서 영상 올린 거 2년 전에 보신 분들은 지금 이분 하는 말 들어보면은 제가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니까,
명색이 노벨상 경제학자들인데 기본도 모르고, 그죠? 그러니까 돈을 모른다. 돈이 무엇인지, 돈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게 2년 전에 했던 얘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죠. 뉴욕 타임즈라든가 기억하신 제 영상 뭐 보신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라든가 혹은 뭐 MBC라든가 CNBC라든가 AP 통신이라든가 뭐 뉴욕 그리고 타임즈라든가 등등등등 요런 뭐 BBC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름을 한번 들어봤을 만한 모든 언론들은 다 프로파간다. 언론은 없다. 언론은 없어. 언론은 없다.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허상임. 언론은 허상. 이라고 했었죠. 그 얘기도 똑같이 합니다. 이 양반이 어떻게 2년 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을 봤는지 몰라도 그때 제가 언론이라는 거 하는 것 자체는 없다. 없다고 했는데 똑같은 얘기를 해요. 언론이라는 건 없다. 언론은 허상이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왜 푸틴이 유일하게 이 우크라이나 분쟁의 원인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 우크라이나 분쟁이 왜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푸틴 한 명밖에 없다고 했던 이유가 푸틴의 바로 루블의 근본이 제 전환입니다. 루블의 근본이 통화로 전환. 이렇게 한 거죠. 이걸 보면은 알 수가 있어. 이걸 보면은 아하. 이걸 보면은 물론 이거 근본이 통화로 선언한 거는 2022년 4월경이죠. 그러니까 2022년 4월경인데 4월경. 그러니까 이미 2월 23일 이전에 요거는 이렇게 될 걸로 예정돼 있었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전환을 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결국 이 전쟁 자체가 이제 쩐의 전쟁. 화폐 전쟁이에요. 화폐 전쟁이란 개념인데, 그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후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사후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고 나서 거의 두 달쯤 지나서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후적으로 푸틴은 애시당초 이 전쟁의 기본, 이 전쟁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이해하고 있는 아마도 유일한 사람, 전 세계에서 유일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 그러는지를 좀, 추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 왜 추가해서 얘기하느냐니까. 이게 또 우리가 진행하는 팀 주피트가 하고 있는 일하고 좀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이번 올해. 올해 목표가 제주도에서 한번 우리가 구성했던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팀 주피터의 2022년 2023년이죠. 그냥 코딩 한번 시연이라고 해봐야 되나요? 아니면 베타 테스트라고 해봐야 되나요? 필드 테스트라고 할까? 요걸 하는 게 올해 목표입니다. 그래서 요것과 관련이 있어서 제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돈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건데 돈이란 무엇인가 이걸 하려면 가격 대 가치 어저께 잠시 얘기했던 가격과 가치의 요 구별을 좀 해야 돼요. 가격과 가치 이두 개가 다르단 말이죠. 이두 개가 다른데 제가 그러니까 2년 전에 했던 벌써 시간이 2년이 지났을 때 시간 참잘 지나죠. 아마 이제 제가 살아갈 날도 그렇게 살아온 날보다는 살아갈 날이 훨씬 적은 나이죠. 그죠? 40대가 지나면은 되게 이제 살아온 날보다는 남아있는 날이 적을 수밖에 없는데 아무런 제가 40대라는 말은 아닙니다. 전쟁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보면은 우크라이나와 어떤 러시아 간의 갈등, 러시아 갈등이냐, 혹은 또는 러시아의 팽창주의. 혹은 또는 또 러시아의 과거 제국 부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죠.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이거는 표면적이고
요걸 한 커플 더 들어가서 보면은 한 커플만 벗기면은 이거는 나토의 동진 정책. 동진이고 그리고 나토는 본질적으로 미국이죠. 미국의 동진. 그럼 나토는 왜 미국으로 동진을 하려고 하느냐? 러시아 쪽으로 동진. 러시아 쪽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러시아 해체죠. 러시아 해체. 하고 해체한 다음에 러시아의 자원. 그래서 자원을 in my pocket. in my pocket.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중국 포위를 완성하는 거죠. 중국 포위 완성. 포위 전략의 완성. 그리고 그 당시 세계 지도를 제가 펼쳐놓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러시아를 해체하게 되면은 중국을 완전 포위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중국이 경제 성장을 차단하는 거죠. 중국의 성장을 차단하는. 요게 본질적인 목표. 중국의 성장을 차단하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달러 체제의 유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억하시나요? 벌써 이런 얘기한 지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분쟁의 원인 하면은 분쟁의 원인을 나토의 동진, 그래서 나토의 동진, 이스트 월드라고 할까요? 이스트 월드.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나토가 동진하는 이유가 뭐냐? 왜 자꾸 나토가 야금야금 처음에 이제 유고슬라비아에 있는 거,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몬테네그로, 여기를 루마니아, 지금 다 나토가 다 들어갔죠. 루마니아도 이미 나토에 편입돼 있잖아요. 폴란드도 편입돼 있고, 루마니아, 폴란드를 거쳐서 우크라이나까지 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러시아를 해체하려고 하는 거죠. 러시아를 5개, 러시아를 5개 구역, 그럼 지역 국가라는 지역 국가로 해체하는 거죠. 요 5개 지역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한번 나눠보자. 그래서 러시아의 자원, 러시아의 방대한 자원, 방대한 문자 그대로 방대한 자원을 in my pocket. In my pocket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USA하고 EU죠. 요게 목표. 이게 1차 목표입니다. 1차 목표고, 2차 목표를 중국 포위 전략을 완성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이제 지금 2년 전에 이 얘기는 저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은 아마 좀 이해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 2년 전에 했던 말을 똑같이 반복하면은 그동안 2년 동안 어떤 국제 정치의 변화 이런 것들 사람들이 좀 많이 봤을 테니까 아하 이게 미국과 유럽 그죠? US와 and EU의 중국 포위 전략 그리고 중국에서 경제 성장을 이제 더 이상 차단하는 것이. 이제는 좀 이해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그런데 아직까지 이 달러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기본 우크라이나 분쟁의 근본 원인이라고 하는 건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할 것 같긴 한데, 그럼 달러 체제를 왜 유지를 하려고 하느냐? 이걸 알려면 이제 가격과 가치를 알아요. 가격과 가치. 몇두 가지. 기본적으로 파고 들어가면은 1번 우크라이나 전쟁 표면적으로는 러시아와 표면적입니다. 가장 표면적인 거는 돈바스 지역이죠. 돈바스를 이렇게 적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돈바스라고 적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달라요. 정확히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루안스크, 도네츠크 이 지역을 돈바스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돈바스 지역을 둘러싼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러시아 간의 갈등이다라고 하는 것이 표면적이죠. 표면적인 거. 이게 언제 시작되는 게 2014년 4월이 되었던가요? 아마 4월. 그래서 그 당시에 쿠데타 있었죠. 4월에 우크라이나 쿠데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어진 게 계속 양민학살 있었죠. 8년간의 양민학살이 이어졌고, 그런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무력 분쟁, 이게 2022년 2월. 이렇게 이어진다고 보는데, 이게 표면적인 것이고, 요걸 이제 한꺼풀 벗겨 들어가서 보면은
나토가 나오고 또 한 급불 더 벗겨서 들어가 보면은 미국이 나오고 또 한 급불 더 들어가서 보면은 차이나가 나오고 그죠? 또 한 급불 더 벗기면은 달러라는 체제가 나오고 요걸 한 급불 더 벗겨서 들어가 보면은 이제 가격과 가치가 나오고 가격과 가치 아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가격과 가치의 충돌. 가격과 가치의 충돌 이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저는 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왜 이걸 이렇게 보느냐? 그럼 이걸 돈이란 무엇인가를 우리 생각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걸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에서 푸틴 한 명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보기엔 그렇다는 거죠. 제가 뭐 맞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까지 다 맞췄어요. 지금까지 다 맞췄으니까 제가 하는 말도 들어볼 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가격과 가치가 뭐냐라고 하는데 가격과 가치 요걸 잘 알아야 돼요. 가격은 이건 명목입니다. 명목. nominal 이렇게 는 nominal 보통 이제 nominal GDP라는 말 들어봤나요? 그리고 가치는 실질을 실질. 이걸 리얼 GDP라고 높여 나오고 혹은 퍼처싱 파워 패러티라고도 얘기하죠. PPP. 퍼처싱 파워 패러티. 실질 구매력. 실질이 실질 가치는. 그러니까 가격은 명목이고 그리고 현상입니다. 현상이고 가치는 본질이죠. 본질. 가치라고 하는 것이 현상으로 표현되는 것이 가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좀 더 얘기하면 추상이죠. 추상이고 가격은 구상. 다른 말로 구체. 앱스트랙트. 우리는 개발자들이잖아요. 개발자들은 앱스트랙트라는 개념을 잘 알죠. 아마 직업, 여러 직업들 중에서 추상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추상화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직업 이 바로 우리 개발자 프로그래머들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겠죠. 우리는 매일 접하는 게 추상이잖아요. 추상 클래스 뭐. 개발자는 다 추상 개념이 익숙해요. 이제 가격은 구상 구체입니다. 구체이고 이거는 표면적이죠. 표면적이고 유동적이고 그리고 또 일시적이고 이런 거. 일시적. 그리고 가치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내재적이고, 그죠? 그리고 고정적이고, 상대적으로, 그리고 항구적이고. 서로 개념이 반대란 말이에요. 가격과 가치. 그죠? 간단히 말해서, 간단히 표현하면 가치는 내용이고, 그리고 가격은 현상이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가치를 표현은, 굳이 비유하자면, 가치는 완전한 원이고, 완전한 원이고, 가격은 내가 그린 원. 완전한 원이라고 하는 건 수상이, 수상적이잖아. 수상. 그리고 가격은 구체적이죠. 내 눈에 보이잖아. 내가 그린 원. 동그라미. 동그라미. 원이라 그러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완전한 동그라미. 실제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완전한 동그라미라는 건 실제 하지 않고 관념적이죠. 관념적이고. 관념적이고 이거 구체적이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고 그죠? 그러는데 왜 얘기를 하느냐 하니까 가격이 이제 가격 시스템 가격 시스템 가격 체계 가격이 결정되고 하는 건데 이 가격 시스템의 기반이 뭐냐 하니까 바로 현대 오늘날입니다. 현대의 가격 시스템의 기반 그 기반이 피아트 크런시라고 피아트 국적 통화. 전 세계 각국이 발행한 돈. 각국이 자체적으로 발행한 통화. 국적 화폐. 다른 말로는 국적 화폐라고 표현해. 요 피아트 크런시란 것이 있고. 요 피아트 크런 우리나라 돈도 다 피아트 크런시예요. 그죠? 이걸 경화라 뭐라 그러나요? 다른 말이 있을 것 같은데. 국적화폐란 말 말고 국적화폐가 있고 이 국적화폐가 토양입니다. 이 토양에서 자란 라는 토양
라는 토양이 있고, 이 토양에서 자란 식물이 있어요. 굉장히 큰 식물이 있는데, 그 식물이 바로 달러라고 하는 기축통화입니다. 혹은 또는 기축통화. 네, 키크런시예요. 키크런시. 다른 말로 키크런시가 있어요.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니까, 이 기축통화, 키크런시가 있으면 이제 발생 만들어지게 되면서, 그런 다음에서 이른바 금융자본주의가 막혔습니다. 금융자본주의. 그래서 자본주의의 발전 단계를 보면은 산업자본주의 단계고, 다음에 금융자본주의 노잖아요. 산업자본주의는 대표적인 국가가 지금의 중국입니다. 그리고 금융자본주의의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이죠. 금융자본주의가 이제 대두되는 거죠. 금융자본주의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미국은 이미 탈산업국가예요. 탈산업국가. 탈산업국가는 제조 기반이 없단 말이에요. 제조 기반이 다 아웃소싱, 외국으로 다 빠져나가고, 미국이 돈을 버는 방법은 돈으로 돈을 버는, 이른바 월스트리트 혹은 유대자본, 그죠? 그리고 은행, 글로벌 뱅크 등등, 요런 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미국 IMF라든가 세계은행, IMF, 월드뱅크, 요런 시스템이. 요게 미국이 돈을 버는, 미국의 돈출. 제가 가진 거 하나 없고, 그야말로 영세민이 미국 수준의 거대 국가의 돈줄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웃기는 시츄에이션이라는 걸 제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만은, 뭐 말이 나왔으니까 미국의 돈줄은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가 금융이고, 두 번째가 무기산업. 두 가지 말고는 없어요. 미국에 이제 남아 있는 제조업은 무기산업밖에 없죠. 무기산업 속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이 IT입니다. 예, 포함되어 있는 IT. 예. 자, 요게 이제 금융자본주의 이 방식인데, 현대의 가격 시스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 금융자본주의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왜 문제가 되냐니까, 이 금융자본주의는 은행이란 게 뭐냐, 은행. 은행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백해무익한 은행을, 금융산업을 백해무익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본다는 게 아니라, 백해무익한 거 술, 담배, 그리고 금융. 제가 스스로는 가치를 만들어내지 않고 남인들이 생산한 가치를 뽑아먹는 메커니즘. 그게 바로 금융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런 면도 뭐 없진 않겠죠. 없진 않은데, 어쨌거나 바로 이러한 시스템. 그러니까 스스로 가치를 생산한 것이 아니라 다른 어느 하나의 국가가 있고, 어느 한 국가가 있어서 이 국가가 자체적으로 부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가 생산한 부를 뽑아먹는 거죠. 다른 나라 의 부를 뭐라고 해야 되나, 흡수하는 메커니즘. 요걸 이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고, 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대표적인 수단이 IMF와 월드뱅크,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죠? 자, 요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요 시스템 체제를 해체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요 시스템을 해체하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 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가격과 가치, 기존의 모든 가격, 기존의 시장 체제는 기본적으로 가격 체제가 되고, 가격 체제는 명목 화폐 기반, 명목 화폐 노미널 커런시, 기반이에요. 명목 화폐, GDP도 명목 GDP가 있고,
실질 GDP가 있잖아요. GDP도 명목과 리얼 GDP가 있고, 그다음에 명목 GDP가 있어요. 이거 두 개의 차이점이 뭔지, 그거는 뭐 제가 뭐 지금 경제학 뭐 교양 시간이 아니니까 궁금한 사람들은 경제학 기초, 경제학 기초, 교양 경제학. 교양 경제. 요 책들 많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어쨌거나 명목 화폐에 기반해서 오늘날의 전 세계죠. 전 세계의 가격 체제, 가격 시스템이 기존의 시장 경제, 기존의 글로벌 시장 체제는 명목 화폐, 명목 화폐 기반의 가격 체제. 명목 화폐라는 국제 화폐를 말하는 겁니다. 국제 화폐. 그 자체의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 자체 가치가 없는 수단으로 가치를 평가하고 있는 거죠. 어떤 문제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은 상품의 가치를 측정하는 자입니다. 자, 가치의 척도죠. 가치의 척도인데 이 문제는 이 가치를 측정하는 자 자체가 이게 불량이라는 거죠. 이게 가치를 측정하는 자 자체가 바로 명목 화폐, 한국 돈 원화. 예를 들어서 오늘 짜장면이 가격이 5,000원이라고 합시다. 지금 5,000원짜리 높죠. 5,000원인데 이 5,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짜장면에 포함되어 있는 가치의 크기가 한국 원화로 5,000원으로 표현된다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나요? 짜장면이 바로 상품입니다. 상품이고. 그리고 5,000원이 가치를 측정하는 자, 가치의 척도인데, 그죠? 가격. 문제는 이 가치의 척도인 한국의 원화죠. 지금 이게 한국의 원화인데, 요게 한국의 원화 자체가 어떤 실질적인 자산이 그 가치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국제화폐는 모든 국제화폐는 그 가치를 보장하는 자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금으로 보장하지도 않고, 뭐로도 보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예를 들어서 보는 통화를 다시 100억 원을 더 발행한다. 원을 추가 발행하는데 아무 조건이 없어요. 100억 원을 추가 발행하기 위해서 금고에다가 금을 그만큼 넣어둔다거나 우라늄을 그만큼 어디다 확보한다거나 뭐 반도체나 자동차로서 뭐 증권을 발행해서 유동화를 한다거나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자산 유동화라고 들어봤나요? 자산 유동화. 시큐러타이제이션이라고 표현하는데 시큐러타이제이션. 자산 유동화라는 것은 일련의 자산들, 돈 되는 물건들이죠. 돈 되는 물건을 모아요. 돈 되는 물건을 모아서 풀에다 담고 풀에 담고 그걸 담보로 그 풀을 담보로 해서 담보로 증권을 발행. 이걸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돈 되는 물건을 먼저 풀에 담아야 돼요. 그런데 한국은행에서 새로운 돈을 찍어낼 때는 이 과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 과정을 안 거친다. 그냥 종이와 인쇄기와 잉크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5,000원의 가치가 허상이란 어떤 의미가 되시죠? 이게 가치가 허상이 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니까 바로 인플레이션이 가장. 인플레이션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 인플레이션은 손안 대고 코 푸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힘들지 않고 세금을 징수하는, 그죠? 세금을 징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인플레이션. 누구냐니까 현금 자산의 보유자, 자산의 보유자, 혹은 급여 생활자, 봉급 생활자 등이죠. 로부터 세금을 뽑아내는 인플레이션. 자, 요 얘기는 또딴 얘기니까 일단 적혀놓죠. 어쨌거나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가 상품의 가치를 측정하는 화폐, 그 화폐가 명목 화폐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질 화폐라고 한다면은
이게 금덩어리다. 금으로서 짜장면 한 그릇 사 먹을 때 한국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금 0. 뭐 0.4g을 주고 짜장면을 사 먹겠다.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은 없다는 거. 인플레이션은 없어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가 쓰는 화폐에 있는 거예요. 화폐가 이제 상품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고, 그게 오늘날의 가격 시스템입니다. 가격 시스템. 템이에요. 우리에게 익숙한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가격은 다 명목 화폐로 그 가치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가격 시스템의 문제가 뭐냐? 척도의 문제가 돼요. 척도. 척도건 혹은 또는 저울이죠. 저울. 가치의 무게를 재는 저울의 문제. 혹은 또는 자. 줄자의 문제. 본질적인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 요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뭐가 발생하냐니까 바로 금융자본주의가 발생. 금융자본주의가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흔히 말하는 기축통화라는 기축체제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고, 기축통화체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백해무익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 술, 담배, 금융 이세 가지는 정말 백해무익한 무엇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본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가격 시스템을 가치 시스템으로 전환하자. 가치 시스템으로 전환. 명목 화폐가 아니라 명목 화폐를 실질 화폐로 전환. 실질 화폐. 그 가치를 보장하는, 그러니까 자산 유동화 증권과 같은 걸로 하잖아요. 실질 화폐는 바로 자산 유동화 증권. 이게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화폐는 기존의 국적통화, 그죠? 또는 명목 화폐를 실질 화폐로 전환하면은, 그러면은 바로 요 시스템을 해체할 수가 있는 거죠. 요 시스템을 해체하게 되면은 내가 곱법인 룰 베이스 오드, 룰 베이스 오드. 룰 베이스 오드는 간단히 말하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너가 하면 불륜이고, 내가 곱법이고. 그죠? 나는 뭐든지 해도 되지만은 너는 내가 시키는 것만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게 국제관인 거예요. 국제관 질서. 그러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내가 왕이라는 거죠. 그죠? 내가 왕이고 너는 나의 신하가 되거나 아니면 나의 적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 양자택일이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듣는 나의 꼬붕이 되거나 아니면 나의 적이 되거나. 나의 적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시리아,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뭐, 요런 나라 꼴이 난다는 거죠. 지금은 예멘하고 팔레스타인이 또 당하고 있는 모양이던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기존의 국제통화, 이걸 실질 화폐로 전환하자는 겁니다. 요렇게 전환한 최초의 시도가 2022년 4월에 있었죠. 4월 13일이었나요? 정확히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4월에 러시아죠. 러시아 루블이죠. 루블의 금태환 전환. 그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루블을 금태환 화폐로 전환한 것은 그냥 뜬금없이 한게 아니라 바로 이러한 원인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우크라이나 분쟁이 전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쟁의 원인도 돈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전쟁의 해결 방안도 돈이 되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그러면 기존의 가격 시스템을 이제 가치 시스템, 가격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명목 화폐 시스템, 명목 화폐로 측정되는 가격. 오늘날의 모든 상품들은 다 명목 화폐로 가격이 측정되고 있죠. 요걸 가치 시스템, 실질 화폐, 실질로 그 가치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바꾸자 말이에요. 실질 화폐라고 그러면 대표적으로 금입니다. 대표적으로 금이란 말이에요. 근데 금만 있는 건 아니죠. 그렇게 최초로 한 사람은 누구냐니까 러시아의 푸틴. 그래서 제가
2년쯤 전에 얘기를 했었죠. 이번 전쟁의 원인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발생했는지, 분쟁이 발생했는지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푸틴 한 명밖에 없는 것 같다고. 한 1년 반 전에 2022년경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랬어요. 기억하시나요? 그때 영상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죠. 그때 제가 했던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 이런 얘기는 지금도 이 얘기하면 이게 도대체 저 양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만명 중에 정확히 만 명일 것 같아가지고 뭐 굳이 말하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그러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뭐 제가 본 이게 정확히 맞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은 뭐제 생각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격 시스템 글로벌 앞으로 재밌는 것이 글로벌 가격 시스템 현대죠 현대의 가격 시스템 요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환해 나갈 것인가 하는 거죠. 짜장면 한 그릇을 그럼 앞으로는 짜장면 한 그릇을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돈 5천 원이 아니라 뭐금 0.05g으로 줄 것인가. 오늘의 짜장면 가격 금 0.05g 이렇게 표현할 것인가?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러시아 루블로 짜장면 가격을 결정하면은 측정하면은 사실상 금으로 측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금 태원 앞이니까. 그죠? 근데 금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금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지가 않죠. 미국하고 러시아, 중국 외에는 거의 없죠. 유럽의 돈, 금, 우리나라 금도 아마 미국에 다 있지 싶은데. 우리나라 금 보유량이 우리나라에 있는 건 아니죠.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금고를 열어본 게 아니라서. 자, 근데 현대 가격 시스템을 어떤 국적 통화 기반에서, 실질 화폐, 국적 화폐 기반에서 실질 화폐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이, 요게, 2024년이죠. 올해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입니다. 국제화폐, 다른 말로 명목화폐죠. 명목화폐인데. 이제 요 시도의 결과가, 지금 브릭스의 새로운 통화의 새로운 디지털 통화람 얘기 많이 들어봤었죠. 근데 요게 시간이 걸리면서 왜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요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명목화폐를 실질화폐로 전환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굉장히 정교하고 복잡한 일입니다. 과연 브릭스의 새로운 디지털 통화가 어떤 형태가 될 것인지, 어떤 형태로 짠 나타날 것인지, 날 것인가 하는 거죠. 이게 올해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올해 중으로 2024년에 나타날 한 가지 최대 관전. 최대 관전이에요. 어떤 형태일 것인가. 당연히 디지털이니까 디지털이겠죠. 디지털인데, 그 내연, 어떤 형태의 실질 화폐, 리얼 커런시로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뜬금없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어제하고, 어제 얘기했던 내용에서 조금 미진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국은 가격 시스템, 현대의 가격 시스템을 어떻게 손을 볼 것인가. 요게, 올해 아마 가장 큰 일이 아닐까 싶어요. 예, 그리고 우리 팀 주피터가 진행하고 있는 일하고도 관련이 있고, 우리 올해 팀 주피터는 제주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의 새로운 가격 시스템, 새로운 가격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시스템. 요거 이제 ABC. Asset Based Currency. 우리가 구상한 ABC가 있어요. 제가 구상한 거죠. 팀 주피터. 팀 주피터가 구상한 ABC를 한번 시범적으로 제주도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해요. 시범님입니다. 테스트. 제주도에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걸 뭐 시범 적용도 아니죠. 적용도 아니죠. 왜냐니까 화폐죠. ABC는 화폐인데, 화폐를 뭐 개인이 마음대로 뭐 만들어서 마음대로 쓸수 있는 건 아니죠. 그 화폐란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범 적용한다는 것은 제주도에서 어떤 코드의 테스트입니다. 코드 테스트.
코드의 작동 테스트. 작동 테스트라. 한번 재밌게 볼만해요. 그래, ABC라고 하는 팀 주피터가 구상한 ABC라고 하는 화폐가 그냥 뚝딱 그려서 만든 뭐 암호 화폐 비슷한 그런 게 아니라고 제가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ABC는 크립토 커런시, 크립토, 물론 크립토 개념을 씁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과 비슷한 어떤 크립토 알고리즘을, 암호화 알고리즘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몇 년 전부터 무늬는 암호화폐랑 비슷한 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 본질은 전혀 다른 것이라고 몇 년 전부터 여러 차례 얘기했었는데, 그리고 여러 차례 얘기했던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좀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